지금 내가 기도할 때 당장 강구해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들은 의식주 문제이고 진로 문제이고 또 물질적인 문제이고 건강의 문제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편의성 그래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 볼 때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공부를 위한 환경, 또 잠을 자기 위한 환경, 또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를 위한 환경을 우리가 미리 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칫 환경이라는 이 외형을 갖추려고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일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칠 때가 제법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자칫 방심했다가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재건, 다시 말해서 비본질에 먼저 신경을 쓰다 보면은 정작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인 신앙의 본질, 이 본질을 회복하는 일을 놓치기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정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과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과정 자체가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 일을 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재건, 이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 오랜 세월 동안 또 집중하다 보면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과정 속에 정작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소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공사일로 바빠서 공사에 하다 보면 피곤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소홀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또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다행히도 이스라엘은 자 그런 피곤할 법하고 시간도 더디가고 오래 걸리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이 오랜 세월 동안의 공사 기간 중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고 집중한 이스라엘의 신앙적 지혜를 이 성전 재건하는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일어났다. 그래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예배자로서도 오늘 본문을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에서 살다가 일곱 번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7월에는 나팔절, 또 속죄일, 초막절 등 아주 귀한 의미가 있는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의미가 깊은 그런 달에 함께 모여가지고 가장 먼저는 번제단을 만들어요. 번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고 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아직 성전의 기초는 마련되지 않았죠. 하지만 성전이 세워질 거터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지성소가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속죄제,
이 속죄제는 아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지성소가 세워졌지 않기 때문에. 이 속죄제를 제외한 그 밖의 제사들은 아침 저녁으로 백성들이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지만 성전이 재건될 그 터에 늘 모여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외형이라고 하는 환경이 준비가 되어야 그때부터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다. 간혹 우리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명심합시다. 장소가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위해서 저를 따라 할까요?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태도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예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 예배가 본질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고 사귀는 것입니다. 이러려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육신은 참 피곤합니다. 그죠? 여전히 잠도 오고 또 새벽이다 보니 컨디션이 무겁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뛰어넘어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이 새벽에조차 우리로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셔서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오늘 또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명심합시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네. 건물도 우리가 보수하고 치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해야 되죠. 당연히. 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비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교회와 신앙의 본질인 것이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눈에 보인 벽돌로 쌓은 이 건물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구분을 할 줄 알고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건축을 시작하지는 상태에서도 그러나 세워질 이 성전터에서 먼저 번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환경이라는 외형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재정이 부족해도 예산이 바닥났어도 몸이 피곤해도 또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까지 나오기 거리가 조금 멀어도 충분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태도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와요?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필요하면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예,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전은 나중에 지어지겠죠. 그래야 지성소도 세워지면 속죄제도 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외에도 이미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예배의 모습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열정인 거예요. 믿음의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 일상생활 속에서도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자의 믿음의 내용과 자세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태도에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지금 우리는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환경이 실제 어렵잖아요. 어렵다는 이유로 이런 삶의 외형의 이유를 달고 우리는 신앙의 게으름과 또 나의 연약함을
합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내가 피곤하고 삶이 바쁘고 때로는 몸이 좁고 몸살기가 있는 것 같고 또 교회까지 거리가 제법 멀고 이런 것들이 현실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이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또 핑곗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신앙의 본질은 태도에 있는 것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멀어서도 누군가는 나옵니다. 주님과 예배드리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서 누군가는 몸이 조금 불편해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단이 이 건물이 본질은 아니지만 여기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또 예배가 더 집중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은혜 받으며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다.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도들을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의 관계고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자세는 어떤가, 심령의 태도는 어떤가, 혹시 여전히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합당화하면서 나의 신앙의 불신앙과 게으름을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헤아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불, 예배의 불은 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새벽에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교회로서는 조직 공동체로서의 어려움도 있겠고 또 여러분의 각 가정들도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우리로서는 문제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를 향한 진짜 문제는 재정이 부족하거나 예산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 형편도 의식주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이게 나한테는 큰 문제지만 그러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큰 문제는 우리 심령의 경건의 능력이 바닥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경건의 힘, 경건의 능력, 그 기름 부으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당장 강구해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들은 의식주 문제이고 진로 문제이고 또 물질적인 문제이고 건강의 문제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편의성 그래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 볼 때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알맹이죠. 예,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본질에 관계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는 은혜가 철철철 흘러가고 있습니까? 기름 부으심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이를 두고 오늘 또 때로는 내가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본질적인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신앙적 자세가 우리에게는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가 됩시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는 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샬롬, 가난해도 샬롬, 병중에 있어도 샬롬, 노력했지만 결과가 또 여의치 않아도 샬롬,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먼저 영적인 평강, 이 영적인 평안이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 들으시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면 오늘도 우리는 뭐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이를 두고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이 샬롬 되시고 또 직장도 샬롬 되시고 교회의 사역도 샬롬 되고 또 이 대구 땅과 이 나라 이 민족도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